보도의 진실과 시청자의 진심을 알아봅니다.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저는 프로듀서 김양원입니다. 최근 종영한 화제의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저희도 다각도로 진단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종영 이후에도 이 우영우 드라마에 대한 관심이 좀처럼 식지 않고 있습니다. 수령이 500살로 나온 드라마 속 팽나무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고요. 해외 방송 서비스를 위해서 영어 더빙을 하는데 실제로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배우가 했다고 해서 또다시 화제가 됐죠. 똑바로 읽어도 거꾸로 읽어도 우영우. 드라마 우영우가 미디어계에 그리고 K-콘텐츠에는 어떤 의미를 남겼는지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순서 바로 시작하죠. 미디어가 전하는 이슈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팩트체크까지 바로 보고 뒤집어보고 꼭꼭 씹어보기 위한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열린라디오 YTN. 네, 한 주간 뉴스를 꼭꼭 씹어보는 시간 미디어 비평. 오늘 이 시간은 뉴스가 아니라 드라마 비평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요. 최근 화제 속에 종영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 관해서입니다. 미디어 문화연구자 윤복실 박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윤 박사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셨습니까? 윤복실입니다. 네. 종영한 지 좀 됐는데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열기가 아직까지도 식지 않고 있습니다. 뭐 혹자는 우영우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라는 표현까지 하던데요. 미디어 문화 연구자로서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저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 아니라 매우 큰 공처럼 느껴졌습니다. 오, 매우 큰 공이다. 네, 네. 이 드라마의 아주 큰 공 중에 하나는 아주 생소한 케이블의 채널을 이름을 널리 알린 것에 있지 않을까 합니다. 결국은 플랫폼이 아닌 콘텐츠가 제일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결론을 이 드라마가 내주었다는 생각합니다. OTT 플랫폼이 대세로 떠오른 요즘에 텔레비전은 구시대의 유물과 같은 취급을 받고 있는데요.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지상파도 아닌 신생 케이블 채널 ENA의 이름을 널리 톡톡히 알렸습니다. 그리고 드라마 마지막 16회에 이르러서는 17.5%라는 아주 경이적인 시청률을 기록하기도 했고요. 네. 또 8월 셋째 주 넷플릭스 전체 시청시간 1위를 차지하는 아주 반가운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K-콘텐츠가 킬러 콘텐츠임을 다시 한번 증명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넷플릭스 탑10에 무려 7주째 그 이름을 계속 올리고 있어서 정말로 열기가 언제까지 갈지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네. 최근 미국 CNN은 이 우영우 드라마가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면서 제2의 오징어 게임이 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전망을 했네요. 네, 그렇게 전망하고 있어서 아주 반갑기 그지가 없는데요. 네. 이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만든 제작사는 A스토리라고 하는데요. 네. 이미 제작비의 10배 이상의 수익을 낸 것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작비가 150억 원이라고 하니까 10배 이상이면 정말 상당한 수익을 낸 것이 분명해 보이는데요. 그러네요. 당장의 수익도 수익이지만 수익의 다각화를 꾀하고 있는 점이 무척 주목됩니다. 네. 이미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서 우영 웹툰을 지난달 말부터 연재하기 시작했고요. 네. EMK 뮤지컬 컴퍼니와 함께 뮤지컬 제작에 나서고 있기도 합니다. 또 미국, 중국, 일본 이런 상당한 많은 나라 등에서 리메이크 제안이 밀려들고 있어서 제작사 A스토리는 아주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상투적이긴 한데 진짜 즐거운 비명이겠네요. 네. 네, 그동안 우리한테 워낙 유명했던 오징어 게임 이 드라마도 네. 그렇고 우리 K-콘텐츠가 대중적으로 호평을 받고도 왠지 뒤는 좀 씁쓸한 네. 좀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번 우영우는 좀 다른 것 같죠? 네, 그렇습니다. 이 바로 IP, 즉 지적 재산권을 이 수호했기 때문입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지적 재산권은 드라마를 만든 제작사인 A스토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상당한 수익을 A스토리가 가지고 있는 것인데요. 네. 지금은 아시겠지만 콘텐츠 시장이 무척 다양화된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건 다시 말하면 수익의 다각화가 가능한 시대라는 걸 의미하는데요. 이 수익의 다각화의 근원은 바로 지적 재산권
IP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적재산권이 없으면 앞서 말씀드린 뮤지컬 제작이나 웹툰 연재 등은 불가능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 중요성이 아주 부각되는 것인데요.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전 세계의 K 콘텐츠의 저력을 확인시켜준 드라마가 이 바로 오징어 게임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오징어 게임의 지적 제작권은 한국 제작사가 아닌 넷플릭스가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적으로 흥행을 했어도 그 수익은 고스란히 넷플릭스의 목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영광이 한편으로 쓸쓸했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네. 이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 최대의 OTT 플랫폼이죠. 넷플릭스에서 네. 공개되면서 이 성공으로 인해서 넷플릭스가 뭐 1조 원 이상의 경제적 가치를 올렸다. 네. 이렇게 평가받을 정도로 대단했었잖아요. 넷플릭스는 이 오징어 게임을 통해서 세계적으로 이용자 확보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지적재산권이 더욱 부각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시겠지만 드라마 우영우 전에는 드라마 제작권을 주로 방송사가 가졌습니다. 제작사가 방송국과 외주 제작을 맺고요. 제작비의 70% 정도만 받은 뒤에 IP는 방송국에 넘겼기 때문에 재방송을 통한 수익이나 드라마 해외 수출을 통한 판매 수익 등은 고스란히 방송사의 것이었던 것이죠. 이 지점에서 궁금한 것이 네. 이 오징어 게임하고 넷플릭스 관계처럼 네. 왜 제작사가 그 전에는 이 IP 지적재산권을 갖지 못한 것일까요? 네, 이건 일단 이제 한국에서 드라마가 방송사가 아닌 외주 제작사에서 제작되기 시작한 것부터 따져봐야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외주 제작사에서 드라마를 제작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후반이거든요. 이때 방송사는 제작비 전액을 지원하는 대신 IP를 가져간 것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플랫폼이 다양하지 못한 시대의 지상파 위주의 시대는 이 편성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렇죠. 편성을 하지 못하면 드라마를 제작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인 것이죠. 하지만 이제 방송사의 우월적 지위가 있기 때문에 이 제작사에서는 IP 주장을 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외주 제작 경쟁이 아주 치열해졌는데 이때부터 제작사들은 드라마의 제작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소위 이제 말하는 스타 배우, 스타 작가, 스타 감독들을 기용하기 시작했는데요. 네. 문제는 드라마의 제작비가 아주 크게 증가했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네. 거기다 또 이제 이 방송사가 그러면 제작비를 다 줬느냐? 그렇지 못했거든요. 제작비의 70, 80%만 지원하게 된 것인데요. 그러면서 또 외주 제작사들은 뭐 PPL이라던가 이런 PPL 범벅의 드라마를 만들기 맞아요. 시작하게 된 이런 발견이 됐던 것이죠. 궁극적으로 제작사들이 방송사의 국내 판권이나 IP 수익을 공유를 요구하기 시작한 것은 방송사의 지원 능력이 떨어지면서부터입니다. 네. 그때부터 방송사와 제작사 간의 해외 판권 수익을 그나마 분배하기 시작한 것인데요. 2016년 넷플릭스의 국내 진출은 국내 드라마 제작사들에게 아주 안정적인 드라마 제작 환경을 보여줍니다. 넷플릭스는 IP를 가져가는 대신에 제작비 전액에 이윤을 10에서 20% 이윤을 더 보정해주는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그 첫 번째 타자가 바로 킹덤이었죠. 네. 어떻게 보면 국내 드라마 제작사들은 제작비를 통한 안정적인 드라마 제작 환경이 아주 절실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 당시에는 넷플릭스가 네. 우리 국내 제작사들한테 야 제작비 전액 대줄게 선불로. 네. 예, 그리고 이윤도 뭐 한 10%에서 한 많게는 20% 보장해 줄게. 그 당시에는 이게 참 되게 좋은 조건이었죠. 네, 환상적이었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 그 당시에는. 근데 네네. 사실 지금에 와서 넷플릭스를 통해서 저희가 뭐 킹덤이나 말씀하신 오징어 게임 이런 대히트작을 낸 다음부터는 사실은 조금 뭔가 아쉬운 거예요. 이게 많이 아쉬웠죠. 네, 더 받을 수도 있었는데 이렇게까지 수익이 아까 말씀 우리가 나눴지만 뭐 오징어 게임 1조 원대 그러면 네. 이거 진짜 뭔가 우리 손해 본 거 아니야? 좀 이렇게 네. 냈던 것 같은데요. 네. 이 특히 말씀하신 이 드라마 킹덤 같은 경우에 넷플릭스가 한국에 정착하는데. 네. 한국의 구독자들, 시청자들로부터 넷플릭스라는 존재를 각인시키는데 네. 되게 매우 큰 역할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네. 네, 당시에 킹덤의 그 작가였죠. 김은희 작가가 아니, 넷플릭스 덕분에 나는 참 자유롭게 창작이 가능했다. 이런 인터뷰를 했던 게 기억이 나기도 합니다. 네. 이 드라마 킹덤 얘기를 지금 하셨는데요.
이번에 드라마 우영우를 만든 제작사가 바로 킹덤을 제작한 A스토리입니다. 아. 이 A스토리는 아이리스, 시그널, 킹덤 등 그동안 아주 굵직굵직한 드라마를 많이 제작한 대형 제작사입니다. 중요한 건 이 대형 제작사라는 것에 있습니다. 네. A스토리가 대형 제작사였기 때문에 이 IP를 확보할 수 있던 겁니다. 이 우영우 드라마는 대형 스타가 캐스팅되지 않았음에도 무려 150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제작비가 들어갔습니다. 정말 적은 액수가 아니죠. 네. 이렇게 어마어마한 액수를 감당할 수 있는 국내 제작사는 많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만한 제작비를 감당할 대형 제작사가 국내에 많지 않다는 것이고요. 네. 대부분 중소 드라마 제작사들은 방송사에 IP를 넘길 수밖에 없는 상황을 설명해주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어쩌면은 이 제작사인 A스토리가 IP를 끝까지 지켜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네. 게 그동안의 경험 때문이었네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과정을 쭉 지켜봤기 때문에 지적 재산권에 대한 중요성을 누구보다 먼저 체감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미 해외 사례를 통해서 콘텐츠의 중요성은 많이 간파했을 것 같습니다. 아주 또 오래전부터 콘텐츠의 지적 재산권은 많이 이제 그 강조되고 있었는데요. 네. 현실이 받쳐주지 못했던 것이죠. 또 무엇보다 이제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 대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지적 재산권을 수호해야겠다 이렇게 더 생각했을 것도 같아요. 네. 또 그리고 거기다 신생 채널인 ENA가 KT를 모기업으로 하고 있다는 점도 중요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자본을 갖추지 못한 신생 채널이 우영우의 국내 방영권을 찰 수 없었기 때문이겠죠. 사실 어느 기사에서 지상파가 거절한 우영우 이런 제목의 이제 네, 기사가 네. 있던데요. 네. 지상파에서는 이제는 거절한 게 아니라 제작비를 댈 수 없다는 기사도 보았거든요. 그렇군요. 이 지적재산권 IP의 중요성 저희가 네. 오늘 계속 얘기 나누고 있는데 이 IP가 부각되려면 뭐니뭐니 해도 뭐 콘텐츠가 좋아야 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이 넷플릭스가 넷플릭스 오리지널 이름으로 콘텐츠를 제작한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콘텐츠를 확보해야 계속 지속 가능한 수익을 낼 수 있는 걸 이 넷플릭스가 알고 있기 때문이죠. 많이 얘기하지만 지금 OTT 플랫폼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네. OTT 플랫폼의 시대이긴 하지만 콘텐츠가 없으면 OTT는 기능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과거에 넷플릭스는 HBO 드라마 왕좌의 게임이 자사 플랫폼에서 빠졌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때 이용자의 30%가 빠지는 경험을 이 넷플릭스가 경험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플랫폼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이 콘텐츠가 훨씬 더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사실 넷플릭스가 지배적인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것도 막대한 자금력을 통해서 콘텐츠를 제작한 것에 있습니다. 거기에 콘텐츠의 퀄리티는 담보되어야 하는 것인데요. 사실 넷플릭스의 콘텐츠는 일상적이지 않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인 콘텐츠들이 많습니다. 네. 우리가 제작했던 오징어 게임, 지옥, 디피 등은 성공적인 한국 콘텐츠들로 불리지만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옐로우 저널리즘이라고 들어보셨을 건데요. 네. 이 옐로우 저널리즘은 독자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선정적이고 비도덕적인 기사들을 과도하게 취재하거나 보도하는 경향을 말하는데 보도 부분에서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시청자를 사로잡기 위한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이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인 콘텐츠가 동원이 되는 것입니다. 네, 저희도 당시에 오징어 게임 얘기를 할 때 국내 지상파 TV 채널들은 이런 뛰어난 드라마를 못 만드느냐 네. 이런 비평들이 많이 게재됐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저희도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렇게 폭력적이고 잔인한 네, 콘텐츠를 지상파에서는 심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서 네. 방송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이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네. 이 드라마 제작사들이 이렇게 우영우의 사례처럼 IP를 확보한다면 드라마 제작에도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네, 무엇보다 적어도 PPL 범벅인 드라마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도 PPL이 없어서 시청자들이 무척 반가워했었잖아요. 뒤쪽으로 갈수록 몇 개 등장하긴 했어요. 네.
그리고 좀 더 완성도 높은 드라마를 만들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우영우 시즌2를 제작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것도 이 지적 재사건을 제작사 A스토리가 가졌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네. 무엇보다 이제 또 플랫폼으로 기울어졌던 콘텐츠 시장의 균형을 제작자 쪽으로 맞추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드라마 우영우,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의미는 상당하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콘텐츠 산업이 IP 비즈니스라고도 하는데요. 진정한 IP 비즈니스를 펼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좋은 콘텐츠와 제작 역량만 담보되면 플랫폼 종속에서 벗어나 성장할 수 있습니다. 지금 K콘텐츠가 안타까운 것은 지배적 플랫폼에 종속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IP 확보를 통해서 경쟁력만 확보한다면 진정한 K콘텐츠의 시대를 맞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네. 요즘 뭐 지상파나 종편사들도 넷플릭스의 드라마나 예능 작품을 납품하잖아요. 네. 그냥 납품하는 회사가 된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던데 이렇게 콘텐츠 지적 재산권을 통해서 독립성 그리고 경쟁력을 확보한다면 플랫폼과의 어떤 서로 상생하는 그런 공존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화연구자 윤복실 박사였습니다. 진실을 전합니다. 진심을 다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토요일 저녁 8시 20분과 일요일 밤 11시 20분에 방송됩니다. 네, 한 주간 YTN 라디오에서 방송된 프로그램들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강진아 시청자평가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평가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에는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링하셨습니까? 네, 이슈앤피플을 지난 8월 11일부터 8월 24일까지 2주간 청취했습니다. 네. 매일 낮 1시부터 2시까지 방송되는 프로그램인데요. 이슈앤피플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이슈앤피플의 젊고 박진감 있는 진행이란 장점이 매우 돋보였는데요. 첨예한 정치 현안에 대한 인터뷰들도 좋았지만 8월 17일 방송된 강주성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 대표 활동가와 이야기 나누어 본 인간다운 마지막을 위해 간병과 돌봄 국가 책임제 시급이라는 주제의 대담이 특별히 기억에 남습니다. 대통령의 동정도 정치인들 간의 갈등 문제 해결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그 모든 것들이 결국 인간의 삶의 질을 한층 더 나은 것으로 만들기 위한 밑작업의 일부라는 점을 생각하면 강주성 활동가의 20여 년간 의료의 질 개선을 위한 활동들이 참 가치 있고 고마운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표적인 활동으로 최근에 백혈병 치료제 글리백 약감 내리기 운동이나 의료보험상에서 본인 부담금 상한제,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 등이 있는데요. 간병이나 돌봄의 문제는 고령화나 특히 바이러스 상황 아래서 누구나 피해갈 수 없고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문제라 보여져 특히나 깊은 관심을 가지고 청취했습니다. 특히 최근 빈번히 뉴스를 장식하고 있는 간병 살인 문제나 가족 간병에서 어쩔 수 없이 빈번히 이루어지는 훈련받지 않는 의료 행위들을 예로 들며 담당하는 정부기관의 시급한 참여와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해 준과 더불어 구체적인 방법안을 제시해 준 점이 매우 유용하고 시의 적절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그 어떤 정치적인 이슈보다 삶의 질에 대한 물음을 던질 수 있었던 인터뷰가 좋았다 이런 지적이시고요. 다른 내용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8월 17일 방송된 새로운 코너인 옥경이 토론은 출연자들의 이름을 조합한 옥경이라는 제목이나 배경음악만으로도 청취자들의 관심을 확 끌어들이는 흥미로운 대담이었습니다. 이날 방송에선 취임 100일을 맞는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과 광복절 기념연설의 내용을 가운데 놓고 여러 논란들을 풀어보는 시기였는데요. 두 전 여야 의원들 모두 오랜 외교와 정치 분야의 경험 등을 통해 어느 한쪽 진영에 몰입된 시각이 아니라 나름의 최대한 객관적 분석을 내놓아 두 사람 사이에 크게 이질적인 이견은 눈에 띄지 않았고 동시에 진정성이 느껴지는 분석 내용에
청취자들의 많은 공감이 따랐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으로 지적하고 싶은 점은 정옥임 전 의원의 경우 윤 대통령의 광복절 연설에서 자유를 사전 세 번이나 강조한 이유가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나라끼리는 절대 싸울 리가 없다는 정치학 이론을 그 근거로 들며 현실감 떨어지는 주장을 한다던가 본인이 한일 관계에 대해 문제라 생각하는 점에 대한 나름의 솔루션 제시는 없이 1990년대부터 2000년대에 이르는 동안 지난 한일 관계를 요약해 언급하고 윤 대통령의 광복절 연설에 우리 국민이 겪었던 강제징용이나 위안부 문제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던 점에 대해서만 지적하는 데 그쳐서 균형감이 부족해 보였습니다. 네, 새로운 코너 옥경이 토론의 출연자 발언에 대한 의견 주셨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슈인피플에서 살펴볼 부분 더 있을까요? 네, 8월 12일 방송된 국민의힘 최용두 의원과의 인터뷰에서 매우 아쉬운 점이 있어서 짚어봅니다. 미리 약속되어 있던 인터뷰였을 텐데 가장 최근 뜨거운 논란이 불거진 정치 사안에 대한 진행자의 질문에 대해 이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마치 길 가던 준비 없이 맞닥뜨린 시민에게 마이크를 들이댄 것처럼 동문서답하는 식의 답을 내놓아 아쉬웠습니다. 이명박, 김경수 사면 불발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정치인이 포함되었습니까? 라고 하며 본인은 지역구에 내려와 있어 잘 모른다고 하는 건 궤변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이준석계로 분류되며 여당 정부에 대해 날선 의견들을 내놓았던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이 대통령실 청년보좌관으로 새로이 임명된 뉴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진행자의 질문에는 박민영 대변인 내정자인가요? 라는 답을 하며 사안에 대해 확실한 주관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 칭찬하고 싶은 코너도 있었는데요. 최근 한 업체의 사과문에 등장해 논란이 되었던 심심한 사과라는 말에 대해 시사뱃사건 코너에서 이를 흥미롭게 풀어내며 우리가 놓치고 있던 문해력의 문제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켜준 점을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이슈앤피플에 대한 시청자평가원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강진아 시청자평가원이었습니다. 열린라디오 YTN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참여 신청과 의견은 유료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나 YTN 라디오 프로그램 열린라디오 YTN 게시판을 통해 남겨주세요. 네, 뉴미디어 트렌드 함께해 주시는 분이죠. 컨텐츠를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뉴아이디의 김조환 이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김 이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이번 주도 화제의 영상부터 좀 만나볼게요. 네, 오랜만에 또 이 회사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하이브 산하의 레이브인 어도어에서 이제 처음으로 런칭을 걸그룹을 했어요. 네. 그래서 뉴진스라고 이제 청바지인데. 아, 뉴진스. 네, 네. 뮤직비디오가 굉장히 화제인데요. 네. 한번 보셨나요, 또? 네, 한번 봤어요. 아니, 어디서 이렇게 예쁘고 실력 있는 아이돌이 끊임없이 나오는 건가요? 네, 대한민국에는 정말 마르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게요. 보통은 걸그룹들 하면 굉장히 색색의 머리와 막 다양한 헤어스타일로 이렇게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네. 이 뉴진스의 특징이라고 하면 이제 긴 생머리와 이제 약간 레트로풍의 어떤 패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어필을 하고 있죠. 벌써 이제 금요일 날 26일 기준으로 보면, 네. 공식 계정에 그 뮤직비디오 기준, 뉴진스의 어텐션 뮤직비디오가 한 1800만 회가 넘었고. 어텐션이라는 곡? 예, 네. 그 다음에 그 퍼포먼스 뮤직비디오가 한 800만 회가 넘었고요. 어이구. 그리고 이제 뉴진스의 하이보이는 이제 2000만 회가 넘었습니다. 어, 그러면은 이게 그 타이틀곡인 어텐션보다 더 많은 거예요? 네, 이게, 왜냐면, 네. 요, 하이볼 같은 경우는 독특하게, 그, 멤버들 각자 버전이 따로 있어요. 아. 그래서 4명의 버전이 다 다르고요. 네. 그게 합치면 2천만 대가 됐습니다. 야, 뭐, 이름도, 뉴진스, 뭐지? 라고 사실 저도 찾아봤는데, 네. 우리가 청바지 진 할 때 그 진을, 네네. 이 뉴진스도, 이름 자체의 뜻을 보면
정말 소박하게 시작을 했지만 시작은 그렇게 소박하지 않네요. 벌써부터 이렇게 화제를 모으고 있고 이 뮤직비디오의 공개 방식도 좀 특이했다면서요. 그렇죠. 이게 진짜로 엄청난 자신감이라는 생각도 들고 곡에 대한 완성도들이 뛰어났기 때문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네. 이 뮤직비디오를 그 거의 모든 노래에 대해서 지금 내고 있어요. 그래서 전곡에. 처음에 이제 네, 어텐션이 나왔고 네.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하이보이가 네. 나왔고 그다음에 헐트 그리고 이제 뭐 이제 쿠키까지 네. 벌써 네 개의 뮤직비디오를 내놨고요. 그리고 이제 퍼포먼스 관련된 뮤직비디오를 또 계속 또 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방송으로도 이제 나와서 나오자마자 1등을 하고 있긴 하지만 네. 공개 전에 어떤 멤버 구성이나 이런 것들도 얘기하지 않다가 이제 시작부터 다양한 버전의 콘텐츠를 계속 찍어내고 있다. 네. 뮤직비디오 음악과 관련된 그래서 지금 뭐 이제 민희진표 걸그룹이라는 또 수식어가 달려 있잖아요. 네, 무슨 뜻이에요? 이제 민희진 씨가 그 예전에 SM에서 네, 예, 밀크라는 걸그룹의 출신의 그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아이돌을 만든 디렉터 분이신데요. 아~ 이분이 이번에 이 뉴진스라는 그룹을 처음부터 발굴해서 이제 지금까지 네, 끌고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그렇군요. 요즘 막 기사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뭐 CEO보다도 월급을 많이 받는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나올 정도로 진가를 인정받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지금 아마 아이브를 제외하고는 네. 신인 그룹 중에서는 이 정도의 바이럴을 만들 수 있는 그룹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지금 온 소셜 네트워크 SNS에서 네. 뉴진스 얘기만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나만 몰랐구나 또. 저는 하도 주변에서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네. 아, 이 사람들 도대체 왜 마케팅, 새로운 마케팅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보다 보니까, 아,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알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요. 이 정도의 바이럴도 참 오랜만이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뮤직비디오는 거의 평균 천만 회는 당연히 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스타그램이나 트위터나, 그 다음에 뭐 유튜브 같은 데서 계속 언급이나 이런 부분들이 네. 새로운 뮤직비디오가 나올 때마다 굉장히 많이 지금 언급이 되고 있고 그 데이터상으로 봐도 뭐 웬만한 그런 메이저 네. 아이돌 밴드 못지않은 네. 수준의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그 블랙핑크가 그 핑크 베놈이라는 신곡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화제성은 지금 뉴진스가 가져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의 지금 영향 나타났다고 보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 원래 하이브가 그런 네. BTS 때도 그렇고 이런 바이럴에 굉장히 강한 회사라고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확 쏟아부어서 이 뉴진스를 또 띄우고 있는 거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특히 뭐 이번에 앨범 자체가 좀 독특한 형태로 공급이 되다 보니까 여러 네. 가지 바이럴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키워드도 네. 가방? 가방을 네, 줘요? 맞아요. 앨범을 사면 가방에다 넣어주는데 네. 이게 그 CDP를 담을 수 있는 추억의 가방입니다. 그러니까 CDP라는 것 자체를 젊은 친구들이 이제 존재 자체도 모르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요즘 CD 플레이어 있는 집이 있어요? 없죠. 사실 CD 거의 없을 텐데. 사는 게 예, 굿즈를 네. 산다고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네, 그런 얘기들. 이제 약간 레트로를 표방하고 패션이나 이런 것들도 그렇고 긴색 머리 그리고 배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CDP도 되게 어울리는 포맷이고 예, 우리가 예전 거지만 젊은 친구들한테 완전 새로운 거로 어필이 되기 때문에 아, 이게 새롭구나. 우리 젊은 세대들한테는. 네. 그리고 요즘 CDP 가격이 굉장히 올랐습니다. 아, 구할 수가 없다 보니까. 네. 아, 그래요. 와, 정말 새롭네요. 트렌드라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뉴진스 얘기를 쭉 이어봤는데 뉴진스 말고도 최근에 미국 스포티파이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그룹이 또 있다면서요. 예, 앞서 잠깐 언급드렸지만 그룹 아이브. 네. 예, 좀 엄청난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애프터 라이크라는 싱글이 나왔는데 네. 그 첫 주에 차트 50위 그 스포티파이 스트리밍 차트에 네. 처음으로 들어갔습니다. 신인 그룹은. 그래서 좀 150만 스트림을 했다고 해요. 첫 주에. 네. 근데 이제 49등이라서 이거는 4세대 걸그룹 기준이죠. 블랙핑크가 처음으로 이제 탑 100에는 진입했는데 탑 50로는 이제 최초의 걸그룹이라고 합니다. 아이브가.
네. 뉴진스에 이어서 아이브도 차세대 걸그룹으로 이렇게 인기를 끌고 있다. 이런 소식까지 전해주셨고. 자, 이번에는 이제 우리 저희 본론으로 와서 OTT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최근에 이 가수 임영웅 씨 효과를 톡톡히 본 데가 있다면서요. 이게 진짜 너무 전략을 잘 세웠다고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러니까 40대부터 60대의 그 BTS라고 할 수 있는 임영웅 씨의 콘서트를. 네. TVN이 독점으로 생중계했어요. 아, TVN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 정말 아이디어 좋다. 네, 들어갈 일이 없는 분들이 대부분이시잖아요. 그렇죠. 누구한테 전화를 했겠습니까? 가족들한테 전화해서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 이러다면서부터 이제 새로운 가입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실제로 실시간 시청 점유율이 TVN 내에서 네. 96%였대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는 100명 중에 96명은 다 네, 임영웅 씨의 뮤직 그 콘서트를 봤다는 얘기입니다. 이야, 정말 난리였구나. 그리고 원래 이제 많이 사용하지 않는 기능인데 TVN 그러니까 네. 내에서 네. 키링톡이라고 하는 이제 채팅 서비스가 있는데요. 아, 채팅 서비스도 있었어요. 몰랐네요. 네, 그러니까 그런 새로운 서비스를 알리기 되게 좋은 기회가 아닌가 싶은데 생중계 시작 전부터 저는 한 3시 30분부터 오픈했는데 네. 14만 건에 달하는 채팅 수를 기록했대요. 놀라운 숫자입니다. 네. 4, 5, 60대들이? 네. 그랬구나. 하긴 저도 임영웅 씨가 이번에 이제 서울에서 콘서트를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불만이 폭주했다고 해요. 왜 서울에서만 하냐. 우리 영웅을 어떻게 보고 전국을 했어야지 어떻게 서울에서만 하냐. 이거 순식간에 매진됐다. 요즘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왜 아이돌 공연은 네. 한국에서 서울에서 한번 하고 왜 네. 글로벌로 세계로 돌아다니냐. 네. 왜 다른 지역은 왜 안 가냐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는 거 보면 그런 니즈들이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종합경기장에서 했어야지 왜 작은 데서 했냐. 이게 뭐 순식간에 마감이 되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셨다고 하는데 야 정말 그래요. 장년층의 BTS 임영웅 씨 대단합니다. 자 이렇게 콘서트뿐만 아니라 OTT가 스포츠 경기 중계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면서요? 네, 이게 아까랑 같은 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서비스를 볼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이 네. 결국에는 오리지널 제작하고 뭔가 좋은 컨텐츠를 비싸게 갖고 오는 이유가 결국에는 새로운 가입자를 확보하고 아니면 기존 가입자들의 결국에는 뭐 충성도를 높이기 위한 활동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손흥민 경기를 6월 달에 진행을 했었죠. 쿠팡플레이가 네. 독점으로 네. 사용자가 100만 명이 늘었다고 합니다. 아, 손흥민 하나로? 네, 그걸 보기 위해서 야.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들어갔겠어요. IJWorks의 빅데이터 블루스업 솔루션이 모바일 인덱스에서 공개한 데이터를 보면 네. 쿠팡플레이가 6월 대비 7월 이용자 수가 108만 명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급상승 기준으로는 1등인데 네. 아마 다음 달에 아마 이제 이달에 데이터를 발표를 하겠죠. 네. 그럼 아마 TVN도 1등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네요. 그러네요. 아, 정말 아이디어들이 대단합니다. 이렇게 TVN은 임영웅, 쿠팡플레이는 손흥민. 기존에 생각하지 못했던 일종의 이제 스타 마케팅인데요. 네. 네, 이게 콘서트나 스포츠 경기를 중계함으로써 가입자를 증가시키는 전략. 네. 오늘도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겠네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뉴아이디의 김조환 이사였습니다.